아, 또 보고 갑시다. 어느덧 4월 13일입니다. 이미 5월 10일, 5월 20일까지 결과물이 형성됐죠. 자, 그리 재배로는 4월이 참 무서운 거야. 4월은 이미 2, 3월의 결과물과, 자, 그리고 4월, 5월의 결과물이 공존하는 시간이요. 참외의 특성상 2, 3, 4, 5, 6월 이때까지가 폭발점입니다. 자, 특히 3, 4, 5, 6월이, 3, 4, 5월이 가장 큰 폭발점이지. 이때 한번 보자. 2, 300개 따면은 미진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항상 경영을 해내야 돼요. 자, 경영은 제가 눈에 말하지만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를 가지고 한달 전, 한달 후를 계속 계산을 해야 돼. 자, 2, 3월 농사가 잘 됐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4, 5, 6월이 이어집니다. 근데 2, 3월 농사가 좀덜 됐다 이런 분들은 4, 5, 6월마저도 흔들려. 이해가 됩니까? 그래, 12월, 1월은 최대한 순을 잡아주고, 자, 1월, 2월 서서히 올리면서, 자, 2, 3월 그대로 밀고 가는 거야. 그대로. 그래, 2, 3월에 뭐 물찬찬이 나온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뒤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 좀더더 다양하게 생각해요. 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항상 기준이고. 자, 뭐 잎을 딱 보면 알겠죠. 위에 뭐 쳤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자,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자, 기준이란 건 결국은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막 순이 너무 좋아진다 이때 저는 피슬림을 권하지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딴걸 쳤겠지. 그리고 잎에 변화가 왔고, 자, 이런 부분들. 자, 자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계속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 계속 반복해요. 반복을 하면서 기준을 만드세요. 기준이 없으면, 그 반복 속에서 기준이 없다면 더 나아지지 못해요. 그게 포인트고. 아, 계속 콧물 나네요.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아우, 계절 너무 힘들다. 이 계절이. 또 봅시다. 늘 같은 얘기를 해요. 늘 같은 얘기를. 이미 한 달째 같은 얘기를 한것 같다. 한 달째. 참외가 잘 달립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때 보여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작황을 보면서 뭘 개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작황은 이렇다. 고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재배론이라는 게뭐 특별한 게 있다니까. 이 세상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좀더 흡수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고 그거지. 그리고 비료 자체도 5대 비료의 밀양요소야. 그 원소가 다야. 거기에 이제 뭐 해조류부터 해가지고 특별한 부분들, 특별한 부분 하면 좀 그렇지만 쓰임이 조금 더 독특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더더 형성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좀더더 흡수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고 결국은 그 부분에서 좀더더 좋다 나쁘다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식물이 튼튼하다면 뭘 줘도 애들이 씹어 먹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좀더더 흡수가 잘 되고 좋은 비료를 쓸래? 아니면 좀더더 식물을 튼튼하게 만들래? 그게 기준이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꽃이 이미 멈추잖아요. 꽃이. 또 물을 흔들어 내세요. 매일 줘도 돼요. 방법이 있나?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지. 자, 일단 이상합시다. 더 나아지세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결과물입니다. 자, 또 봅시다. 그래도 여긴 좀더 낫죠. 왜? 꽃이 더 있으니까. 자, 기준이 나오죠. 기준이. 자, 일단 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잎입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 신초입니다. 열매입니다. 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근데, 뭐 순의 양이야. 뭐이 계절상 지금 이 타이밍은 다들 순의 양은 올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저는 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꽃을 기준 딱 잡아 이 대가리 신초가 나오냐 안 나오냐, 자 잎이 뜨겁냐 안 뜨겁냐, 잎이 색이 있냐 없냐, 자, 소위 말해서 강압성이 잘 되고 있냐 이걸 체크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항상 1m 아니 몇 개 날린 노 체크해야 되고. 자 그나마 이게 낫다. 그나마 그런 게 항상 기준점이요. 그냥 그래요. 저도 지금 이때가 수금철이잖아요. 그리 돈을 딱 단락해보면 그분들의 얼굴이 보여.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돈은 정분인데, 진짜 정분인데, 그 정분이 사람과 사람의 연을 결정짓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싫어요. 배 대표, 아, 또 무슨 잘 안 된다. 뭐, 한 100만 원 먼저 줄게. 이게 좀 또, 다음 달 또 하자. 어? 그러면 되는 건데, 농사가 안 돼가지고. 자. 아마, 10년, 20년은 더 익하고 있겠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